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온 이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고이케 마리코의 이영의 것들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읽은 거는 한 2주 정도는 지난 것 같은데, 이 책을 이제 리뷰를 요번에야 하게 됐네요. 저번 언박싱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고이케 마리코의 괴담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잘 읽었어서 그것과 이제 비슷한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한 책인데요. 괴담보다는 일단 이제 굵기는 많이 얇은 편인데, 그래도 괴담이 9작품인가 들어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6작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길이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짧게 짧게 이렇게 거의 균등한 정도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괴담이라는 책과 이 책을 이렇게 저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일단 공통점은 언박싱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본의 고즈넉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그런 약간 으스스한 정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영의 것들과 괴담의 차이점은, 괴담이라는 책은 일단 그 이야기 전 딱 그 괴담 자체 내용에 전개를 좀 맡긴 그런 느낌이라면, 이영의 것들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배경 설명이라던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설명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괴담 내용과는 살짝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슬로우 페이스를 읽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점이 오히려 이 이영의 것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돌아가는 거지만 조금 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의 실감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괴담보다는 이영의 것들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요 정도 책이면은 사실 금방 읽는 수준이지만 한 편 한 편 읽었거든요, 자기 전에.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요 워터포 엘리펀트를 낮에 이제 시간 날 때 짬짬이 읽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영의 것들을 한 편 한 편 읽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슬로우 페이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날에는 한 편을 다 읽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끊어 읽은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약간 확실하고 약간 이런 책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전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괴담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약간 좀 더 몰입할 수 있고 실감나는 그런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영의 것들이 좀 더 나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분위기도 비슷하고 전개도 비슷하고 또 이제 그냥 분위기나 느낌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선택을 해서 읽으시면은 다른 것도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몇 개가 있냐면, 요 여섯 개 이야기 중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히카게 치과 의원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피의 장갑도 마음에 들었고, 산장 기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 세 개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셋 다, 그러니까 사실 여섯 개 다 무섭진 않아요. 무섭진 않은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돌아가나 싶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이야기 자체와 연관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약간 전개를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고요. 그리고 또 아 이거 이렇게 전개되겠네, 뻔하네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뻔하겠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실감나게, 좀 더 실감나게 다가와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책은 그냥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책이지만, 정말 이 분이 쓰시는 그런 뭐 문체라든가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한 일본의 그런 고즈넉한 분위기, 되게 이 책을 리뷰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근데 그 분위기가 거의 80%는 다 했다라고 볼 정도로 이 책에서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또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래서 뭐 무서운 이야기를 읽고 싶은데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저번 괴담도 그렇고 이번 이영애 것들도 그렇고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냥 정말 약간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은 좀더 마음에 들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책 추천드리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좀더 빠른 전개의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향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워터폴 엘리펀트도 지금 읽고 계속 읽고는 있는데 거의 한반 이상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말 원래 저는 영화를 볼때 원작 소설을 볼수 있다면 소설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는 편인데 이 책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영화를 그저께 봤어요. 영화가 정말 제가 원래도 보고 싶어 했던 영화긴 했는데 평가가 사실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재미나게 봤거든요.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이 진짜 그때가 딱 외모 절정일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눈이 많이 즐거웠던 그런 영화였는데 되게 소설 자체에도 많이 충실했다는 점도 느껴졌고 아무튼 영화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책은 근데 더 이제 조금 더 깊이가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영화보다는 더 재밌긴 했지만 영화로도 이제 충분히 구현을 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실 분들은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또 지금 알라딘에서 그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천 얼마였던 걸로 기억해요. 4,900원인가? 되게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할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 막간 그냥 추천드립니다. 읽고 난 다음에 또 이것도 리뷰를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달에 코로나를 꽤 심하게 앓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제 명절도 겹치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촬영을 지금 해놓은 게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편집을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 언제 해야 하나 싶은데 빨리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